이상이라 부르게. 피쿼드호의 1등 항해사를 맡고 있지. 기어이 나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가. 좋소. 내 작사를 들도록 하지. 이상이라 부르게. 피쿼드호의 1등 항해사를 맡고 있지. 밤새 안녕하셨는가? 오늘 호수는 제법 잔잔한 편일세. 바깥의 경치를 좀 즐기는 것은 어떤가 하네만. 이 말라 비틀어진 지느러미 쌀을 먹는 것도 좀 지치는구려. 그대는 좀 먹을만한가? 야간 항해를 너무 길게 하는 건 좋지 않소. 안전을 따진다면 그건 상식일 테요. 그대는 좀 들어가 쉬시게. 자, 고래의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요. 묵직한 한 방을 내기 어렵다면 한 곳을 빠르게 여러 번 쑤셨어. 이런 효과를 갖는 게지. 갑판! 노닥거리지 말고 위치로 가서 일하게! 아, 그대 듣기는 조금 시끄러웠겠구려. 네, 사과하지.
항해사 일은 뭐 나쁘지는 않네만 그래도 나는 이 항해를 끝내면 카페를 하나 내고 싶소. 급박한 일보다는 이제는 느긋한 일을 꿈꾸게 되어가는군. 밧줄을 놓치지 마시오. 작사를 든 손을 미끄러뜨리면 죽소. 현명하게, 대담하게 임하시오. 이스마엘 선장께서는 그대들의 죽음을 명하지 않았소. 우리 모두 저것을 잡아내고 각자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야 하오. 물을 가르는 소리만 남은 것도 제법 운치가 있구려. 기어이 나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가. 좋소. 내 작살을 들도록 하지. 키만 잡고 있을 때가 아니구려. 작살. 놓치지 말게. 선장이 위험한가? 내가 시범을 보이지. 제법 지쳤나 보. 치. 기름도 나오지 않는 놈이구려. 내 항해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기정도 일은 우습소. 3등 항해사도 능히 해내겠군. 내 평생 배만 있어서. 자, 이제 항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네. 좀 더 나아가보세. 해냈소. 이제 이 배를 쉽게 넘볼 해적도 고래도 몇 없을 테지. 흡족하군. 선체에 파손된 부위가 너무 많소. 정박하고 수리하세. 그리고 다시 호수로 떠나면 될 것이오.